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예전에 제가 파이어밸리 뉴트를 산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알들이 요번에 태어났는데요. 무려 4마리씩이나, 무려 4마리씩이나 부화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제가 이제 키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뻐요. 진짜 진짜 기쁜데, 네. 사실 우리나라 도롱뇽이 사육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육을 하고 싶어도 못했었습니다. 자, 이 파이어밸리 뉴트가 저를 이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짜잔! 이게 바로 브라운 시림프라는 건데요. 뭐냐면요, 새우 새끼예요. 새우 새끼. 자, 이거를 우리 도롱뇽 새끼들에게, 자,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자, 자, 바로 여기에다가 이 유생 우리 브라운 시림프를 넣고 한번 녹여볼게요. 자, 이게 워낙 많은 거기 때문에 거의 몇십만 마리, 몇백만 마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녹여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와, 이거 거의 밀가루 수준이에요, 녹이니까. 이야, 엄청 많죠? 자, 이거 보시면은 조그만 알갱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유생이 한 마리 한 마리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도롱뇽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 이거를 한번 줘봐야겠죠. 자, 예전에 제가 시몬키 아시죠? 시몬키 브라운 시림프 사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크다가 말았어요. 자, 자, 이제 녹았으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따라라따따, 따라라따따, 짜잔, 이야. 자, 여기 보면은 우선 4마리가 부화했고 한 마리가 아직 알 상태인데 제 생각에 하루 이틀 있으면 부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 야, 팔팔한 거 보소. 좋아요. 자, 굉장히 팔팔한 거 보이시죠? 자, 오, 야야, 좋아. 야하. 자, 사실 우리 도롱뇽이나 올챙이 이런 친구들은 태어나고 나서 난항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먹이를 안 먹고도 영양분을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화한 지 하루가 된 애도 있고 3일 된 애도 있고 한데, 우선은 유생의 먹이 브라운 시림프를 투척. 야샤. 자, 어? 엄청 많이 넣었나? 우와, 진짜 많다. 이야, 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어떡하지? 물이 오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키우다가 제가 이제 이 친구들 집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제가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큰일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 먹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먹는지도 모르겠어. 이럴 수가. 조금만 넣어야지 먹이 먹으려고 달려가서 먹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제가 영상에 담는 거 말고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먹네요. 안 먹고 있는데 제가 좀 이르게 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친구들은 지금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요. 아가미 호흡을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기포기를 안 틀어놨는데도 엄청나게 잘 사는 모습이 보이고요. 되게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하, 아직 영상을 찍기가 이른가요? 우선 1편으로 오늘 간단하게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2편부터 앞다리 나오고 짓꾸며주고 등등 굉장히 이쁜 사육 환경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진짜 시간 간단하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밥 먹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